저는 뭐 저는 60살까지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10만만 가도 지금 여러분 앞에 가지고 온 거는 화려함의 끝판왕, 너무 이쁜 백설공주 일곱 난장이 오두막집인데, 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누가 사지? 라고 생각했어요. 솔직히 실물 보기 전까지 그 돈씨 나오는 거죠. 제 생각이 완전 틀렸던 건데, 뭐 사자기사성 쿨매 잡으면 막 30만원 후반대 40만원 초인데 그거 사지 누가 이거 사나 하고 봤는데 너무 이뻐. 와 진짜 이거 디테일의 진심이거든요. 형은 그냥 지금처럼 1만으로 우리랑 오붓하게 가자 이거는 하지 말. 이게 응원인지 저주인지. 어? 여기 뭐 또 부셔지는 거 없나? 이건 이게 좋아요. 일단 부셔보고 아니면 많은 거.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와 나 진짜 제가 예상했던 거를 후드려 깐 게 몇 개 없어요. 그러니까 사진 보고 아 저 별로네 이러면은 그냥 별로. 실제로 봐도 별로인데 얘 진짜 왜 인기가 많고 더현대 라이브 이런 거 하면 얘 은근 품절되거든요. 그래서 야 저게 왜 품절되지 했는데 실물 보고 알았어. 레고 스토어에서 봤을 때도 몰랐어요.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 완성돼 있고 저희가 그냥 멀리서 멀찌감치 이렇게 보잖아요. 그래서 몰랐는데 진짜 여기서 내 것처럼 하나하나 잡고 뜯어서 보니까 얘 진짜 이쁩니다. 닌자고 시티 라이브 라인업은 키더리 형이 꽉 잡고 있어요. 그거 잡고 있어도 2년에 한 아 울고 싶다. 다른 걸 꽉 잡았어야 되는데 하필 닌자고 시티 라인업을 꽉 잡아가지고 여기 백마 없는 왕자 반쪽짜리 왕자가 들어있고요. 이건 혼자 쓸쓸하게 좀 서있어야 돼. 얘는 반성 좀 해야 돼. 말을 버리고 왔어 이 미친놈이. 야 괜히 이름이 백마 탄 왕자가 아니잖아. 백마를 타고 와야지. 제 채널 분석 들어가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재미없을 수 있어. 제가 그게 너무 이렇게 젊은 층이 아니기 때문에 텐션이 낮고 좀 뭐 이렇게 투덜거려서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아 이게 3, 40대들만 보니까 3, 40대들 특징이 있어요. 저도 그래. 근데 이게 나도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 채널을 보면은 계속 나오잖아요. 그걸 뭐라고 하죠?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뜨잖아? 계속 봐. 나도 그래. 계속 봐. 근데 구독을 안 눌러. 일단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. 저도 그러고 있어요. 아 어, 10대세요. 아 그러니까 10대 시청자 여러분 너무 소중합니다. 진짜 제 그거 이거예요. 그래프가 10대, 20대에서 살짝 올라가, 20대, 30대 올라가고, 30대, 40대, 50대 이렇게 돼 있어. 아 진짜 너무 와 전면 너무 귀엽다. 이거 그냥 이거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걸로 그냥 끝났어. 이거는 백설공주는 여성분들이도 좋아하는 동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레고 입덕시키는 용으로도 그냥 한번 쓱 던져볼 만한.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. 요거 조립하면서 아 레고가 이런 거야 라고 연애 초기이신 분들 이제 오래 연애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필요 없어. 같은 취미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. 아, 너무 이뻐. 이 거대한 왜냐면 일곱 난쟁이기 때문에 식탁이 커야 되잖아. 이것도 너무 이쁘고 위에 침실 빽빽한 거 이게 진짜 미쳤어. 아,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꺄 한다고. 이런 데 보이시죠 이런 거. 피아노부터 해서 실내가 죽음이야. 이거 진짜 죽음입니다. 식탁도 아 뒤졌어. 이게 아쉬운 게 이 디테일들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2층을 쉽게 뜯을 수 있는 그런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. 조립할 때 근데 웬만하면 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인정합니다.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걸 인정해요. 이런 제품 몇 개 안 돼요 정말. 실제 매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. 그래서 아까도 누가 물어봤는데 저는 이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그냥 이건 취향 때문에 이걸 고르는데 그냥 얘랑 얘랑 이거 연결되는 거 다 고려 안 하고 둘이 맞짱을 뜬다 그러면 백설공주도 밀리지 않아요. 제품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안정적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30, 40대가 구매력이 가장 강한데 구독을 안 한다니까요. 구매력은 제가 레고 본사가 아니잖아요. 신경 안 써. 구매력이 제 리뷰 보고 판매량 올라간다고 저한테 그게 뭐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. 맞아요. 백마가 왕자래. 어 맞네. 백마가 왕자를 안 타고 온 것만 빼면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누가 사셔도 레고를 좋아하고 이렇게 뭔가 아기자기하고 입체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 사서 후회할 일은 없어. 내가 이 정도 느낄 거면 앵간하면 후회 안 해. 색감도 화려하기 때문에 단점은 다른 애들이랑 조화가 좀 안 된다. 얘는 숲속에 혼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. 동화 같은 데 보면은 나무에 쫙 둘러싸여 있고 햇빛이 착 들어와 위에서.
그럼 얘가 이렇게 그런 거 알죠? 뭔지 알죠? 이 오두막이 딱 빛나고 있는 거야. 백설공주가 막 이렇게 헤집고 나와서 스프를 하나 딱 했는데 이 집이 빵 있는 딱 그런 용도예요.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안 어울려. 원작 느낌에 충실하다. 그런 집이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. A자형 오두막에서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꼽히네요. 비슷한 구조긴 해요. 그냥 이렇게 걸쳐놓는 식인데 상당히 잘 걸쳐지고 안정적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봐도 되겠구나. 아, 근데 여기 또 반이 갈려 있구나. 우리 무시무시한 일곱 형님들 여러분 아시죠? 이거 일곱 난장이 분들 엄청 무시무시하신 분들이에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깜빡하고 있었어. 와 이거 야 이것도 좀 풍성하네 이렇게 놓으니까 그죠? 디테일은 신경을 상당히 썼어요. 아 이거 중요한 거 다 여기 있었네. 백설공주가 처음 잠들어 있는 그런 거겠죠? 근데 원래 이렇게 유리관에 잠들어 있나? 제가 원작 동화를 잘 모릅니다. 한번 넣어봐야지. 공주를 넣어보시오. 이 카라가 너무 화려해서 잘 안 들어가는데? 거의 찡기는 수준이긴 한데 들어갑니다. 어, 백마가 옆에 딱 하필 있네. 이거 얘 건 아니에요. 제가 대여해 주는 겁니다. 이 새끼 말 안 타고 왔어요. 이렇게 아 동화 나오네. 이거 동화 느낌 나죠? 그죠?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? 지금 화면에서 어? 야 이거네. 아 너네 좀 나와봐라. 이제 리뷰 끝났어. 나와봐. 야 이 동화 느낌 나네. 이러니까 좋아하지 사람들이. 옆에서 시기하는 눈빛으로 아 저 새끼가 구해가면 안 되는데 하면 백설공주 실제 나이가 14살이에요? 그럼 그땐 됐나? 아 그래? 그쵸 분위기 살죠. 이거 지금 제 위치에서 보잖아요. 너무 분위기 살아요. 말을 넣어줬어야지. 분위기가 지금 살잖아. 얘 막 왕자가 딱 이러고 있는 거라. 보세요 이거 머릿속에 잘 넣어보세요. 왕자가 딱 백마 타고 이렇게 온 느낌이라. 얘 뚜벅이야 이 새끼가. 걸어왔어. 아니 느낌 안... 느낌 안 살잖아 지금. 이거 지금 그림이 안 나오잖아.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이거 지금 이게 그림이 안 나오잖아 지금. 눈높이도 안 맞아. 공주가 더 높아. 여기 딱 태우니까 야 씨 이거지 최소한 벤츠키를 딱 들고 오는 그런 느낌이잖아. 이거지 말 하나는 꼭 사십시오 여러분. 레고가 너무 아꼈다. 말은 넣어줬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. 진짜 근데 그 외에 너무 이뻐요. 내가 레고를 사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. 근데 이제 와이프라던가 여자친구한테 핑계를 대려면 요거 사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셔도 어이구 감탄할 것 같아. 조립하면서 와, 오빠 레고가 이런 거였어?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. 띄엄띄엄 있는 디오라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이것도 상당히 이뻐. 얘도 이쁘거든요. 이것도 만들면서 와 야 이거는 괜찮다 했는데 나무가 크고 튼실하잖아. 있어 보이잖아. 이렇게 떨어진 애들은 허접하게 만들면 안 돼. 이것도 봐봐. 있어 보이잖아.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셨죠? 자 오늘 그러면 총 두 가지 제품을 다 얘기를 해봤어요. 올해 탑5 이거 탑5 연초라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. 완전 기대했던 던전 앤 드래곤이 지금 반갈죽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한데 가능성 있습니다. 이거 리븐델이랑은 조금 어울리는데 이렇게 어울리진 않아.